화장실 열심히 청소해도 배수구에서 냄새가 난다? 이렇게 따라하면 배수구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. 하이튼! 화장실에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? 가끔 누가 볼일 봤다? 이 냄새는 바로 배수구 냄새. 이런 악취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냄새가 배일 수 있으니 제대로 제거합시다. 악취가 나는 원인은 이 배수구가 더러워 냄새가 나거나 노후된 배수구 틈새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인데, 먼저 배수구부터 깔끔하게 청소해봅시다.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? 구독 안 하면 삐짐. 바가지에 과탄산소도 한 컵, 따뜻한 물을 부어 거품을 만들어주고 배수구 부품들을 5분 정도 담근 다음 청소술로 닦아주세요. 그리고 이 남은 거품도 배수구에도 오염물이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조금씩 천천히 내려보냅니다. 배수구 청소가 끝났다면 이 배수구 윗부분에 고무줄을 끼워줍니다. 노후된 배수구는 틈새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라 고무줄로 틈새를 막고 이 하수구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줄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잘 안 쓰던 실리콘 냄비 받침대로 막아보려 합니다. 배수구에 툭 설치해주면 악취는 물론 혹시 모를 벌레까지 막을 수 있어요. 아니면 배수구 악취 방지 트랩으로 바꿔도 효과가 좋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.